이게 모두 박사님 짐이에요. 부인이 보냈다고요? 대체 그게 언제예요? 사흘 전에요. 근데 이혼하셔서 딱히 둘 데가 없으셨나 봐요. 근데 새 선생님이 바로 오셔서 짐을 좀 빨리 빼야 해서요. 새 선생님이요? 그러면 강 선생님 여기 그만뒀어요? 네. 건강 안 좋으신 거 알고 원장님이 권고 사직 시키셨어요. 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. 아니, 그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고를 해요? 그러게요. 제가 결례인 줄 알면서도 연락할 데가 없어서 전화드렸어요. 어떡할까요, 이 짐. 제가 가져갈게요. 이쪽으로 보내주세요. 연락이 안 되지? 아직 병원에 있을 텐데 건강이 안 좋아졌나? 어머 죄송해요. 여기 있던 환자 어디로 갔어요? 강영도님이요? 오늘 오전에 퇴원하셨는데? 네? 어디로요? 어디로 간지 모르세요? 글쎄, 그건 저희도 잘... 괜찮으세요? 아니, 정희 씨. 선생님. 이 사람 어딨어요? 어디로 간지 모르세요? 하도 우겨서 일찍 퇴원시켰는데 정희 씨한테도 연락을 안 했군요. 건강 안 좋아지신 거 알고 원장님이 권고 사직 시켰어요. 고장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 그 몸을 해가지고 대체 어딜 간 거야? 당신한테 짐까지 되고 싶진 않아. 그만 그만큼 힘들게 하고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어. 내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니까. 나 이제 다시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어. 당신 때문에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그 사람하고 재결합하기로 했어. 그래서 당신 이러는 거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찾아오지 말란 얘기야. 나한테 너무한다. 정말 너무한다.